한가운과 함께 트롯 따라 부르기 신사랑곡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사랑곡이 있고요. 현재 신사랑곡입니다. 네. 앞에 부분은 예전에 신사랑곡이랑 같아요. 네. 처음에 도입부가 미아리 곡에 이렇게 옛날 우리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슬프게, 애절하게 그런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노래는 정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박자를 빼주면서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아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가 좀 약간 높으면서 음을 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먼저 힘을 주면서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미. 그래서 먼저 호흡을 쉬고 미아리 이런 느낌이죠. 아리 꾸밈 여기서 들어가고 리에서 들어가고. 네. 꾸밈음은 기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알아서도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 이런 느낌. 그리고 끊어서 그 다음에 눈물고개. 눈물고개니까 약간 슬프게. 자, 여기서 때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아리 눈물고개 국님이 넘던 이별고개. 이 앞에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국님이 넘던 이별. 여기에서 별에서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숨을 쉬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님이 넘던 이별고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감정 표현이에요.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신나게 이렇게 톡톡 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느낌 달라집니다. 미아리고개. 자, 여기서는 신나게 톡톡 치면서 끊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정박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런 느낌. 그래서 다 반박이고 전에서만 한박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고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안 쉬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셋, 넷.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고개. 자, 계속 개. 얘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배에서 한번 또 툭 쳐줍니다. 음을 한번 딱 잡아주는 거죠. 미아리 고개 이런 느낌으로 또 정박으로 울며불며 매달리던 눈물 고개. 울며불며. 자, 다 반박식이죠. 울며불며 매달리던 이 음은 같아요. 울며 불며 여기서 내려오고 매달리던 여기서만 틀리죠? 그 느낌은 강약 중강약으로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더 톡톡 튀는 그런 맛이 있죠. 울며 불며 매달리던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강약으로 울며 불며 매달리던 눈물고개. 여기서도 눈물고개. 눈에서 강해준 강으로 해주세요. 눈물고개. 오늘날의 현재는 미아리고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에서만 좀 길은 박자이기 때문에 톡 쳐주면 됩니다. 오늘날의 현재는 미아리고개. 개, 에, 에까지 해주세요. 에가 내려옵니다. 고개가 아니라 고개. 이렇게 오늘날의 현재는 미아리고개 이런 느낌으로.
갈대면 가라지 냅두는 고개. 자, 갈퇴. 태에서 한 박자, 가에서 한 박자 빼주세요. 갈퇴면 가라지 이런 느낌으로 냅두는 고개. 톡톡 튀면서 갈퇴면 가라지 냅두는 고개. 여기에서도 강약, 중강약이 또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갈퇴면 가라지 냅두는 고개. 내가 뭐 잡을 줄 아니 이런 느낌으로 내가 뭐 잡을 줄 알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세요. 내가 뭐 잡을 줄 아니 천만에 만만에 곰따. 자, 여기에서 꾸밈이 들어가 있죠. 천만에 여기 끊어주세요. 숨을 쉬라는 건 아니고요. 천만에 만만에 곰따. 그리고 콩떡에서 약간 귀엽게 콩떡 이런 약간 애교 부리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이런 느낌으로 여자답게 상냥하게. 여기서 반박을 쳐주죠. 여에서 강하게 쳐주세요. 그래서 여 반박 거기 끄덕이면서 올릴 때게 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를 잡아주세요. 여 강하게 자답게. 그리고 답 개가 한 박자 한 박자죠. 그리고 여기도 또 땅땅 뭐 스타카토 그런 느낌처럼 여자답게 이런 느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여기도 음은 같아요. 그렇지만 강약 처리해주세요. 상냥하게. 상이 강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반박. 여자답게 상냥하게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야. 아쉽잖아요. 아쉬운 그런 감정을 좀 주셔서 아쉬움에 표현을 해주세요. 셋, 넷. 보내는 거야. 자, 쭉 빼줄 때게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죠. 바이브레이션은 네 박자, 다섯 박자까지죠. 뒤에는 쉬고요. 다섯 박자면은 거야. 절반 정도는 쭉 빼주고, 절반 정도는 약간 잔잔한 물결처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거야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쉬고 미아리 곡이 다시 전반부에 나왔던 그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는 리듬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좀 신나게 치면서 미아리 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자, 조금 더 약간 리듬감도 있게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미아리 눈물고개. 니에서 음을 끊어주세요. 니 숨을 쉬고 눈물고개. 다시 한번 감정을 잡아서 감정 눈물고개니까 눈물이 흐르듯이 눈물고개. 니가 떠난 이별고개. 쿵! 한 박자 쉬고 니가 떠난 이별고개. 자, 이어서 쿵! 니가 떠난 이별고개. 셋, 넷. 니가 없어도. 자, 니가 없어도 여기서는 톡톡 튀게 니에서 강하게 강조를 해주세요. 니가 없어도 이런 느낌. 시작. 네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남에서 강조 남자는 많아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네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갈퇴면 어서 가라지. 자, 여기서 갈퇴면 어서 가라지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갈퇴면 어서 가라지. 어서요. 힘 한 번 더 주세요. 갈 때면 어서 가라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뒤에 이제 행여나에게 행 마디 앞에가 있어요. 당김음이죠. 여기는 음을 당겨주세요. 행여나에게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한번 당겨서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여기에서도 좀 당겨주세요. 돌 돌아올 생각. 여기서 마디 앞 뒤에 있어서 정방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돌아올 생각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디 앞에가 있기 때문에 당긴 물을 써서 돌아올 생각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박자 반에부터 행여, 행여나에 갑니다. 하나 둘 셋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꿈에도 하지 말아줘. 자, 마지막에 꿈에도 숨을 쉬고 꿈에도 한번 조해서 힘 한번 더 줘서 빼는 거죠. 마지막을 빼는 거죠. 전박으로 꿈에도 하지 말아줘. 이런 느낌으로 두 박자지만 마무리하려면 좀 덧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절은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제가 오늘 배운 레슨 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따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 좀 올려주세요. 내 달리다